네,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하게 패널 두 분이 더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창원 정책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울산선대위 김종섭 대변인, 그리고 울산의 모든 정치를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유피아 뉴스의 김잠출 기자. 세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선거철 대목장날 같을 텐데,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자, 김 기자, 네. TV 토론 참 복잡하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지금 뭐 법원이 인용한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양강의 양자 토론을 지상파 방송이 중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일 또는 31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 윤석열의 TV 토론은 일단 무산됐다. 예. 할수 없다. 예. 이렇게 말했는데, 설 지나고 나면은 뭐 선관위 주최라든가 예. 뭐 사자 토론이라든가 그런 게10% 여론조사에서 이상되면은 지상파 방송에서 그 토론 참여자라고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스권에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TV 토론을 벼르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별볼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치로 봐서도 알 수 있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달변이라는 것은 뭐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전략이라고 나왔던, 예. 죄인, 범죄인과 검사의 취조 스타일로 가면은, 윤석열 후보가 밀리지 않는다, 자신있다, 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예. 또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되게 생략하면서 네. 토론에 집중했단 말이죠. 네. 결코 이재명 우세다고 예측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둘 다 다행일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기대가 되고요. 네. MBC 스트레이트가 17% 시청률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좀 아쉽죠.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기관이 한 70여 개 있다고 하는데 선거철에는 2, 300 개로 늘어난답니다.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짧게. 뭐 이재명 후보의 박스권 탈출 정말 어렵구나. 네. 30%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이고요. 윤석열의 상승세 무엇 때문인가 하는 분석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요. 뭐 어쨌든 이런 건 추이를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조금 다급해졌다. 예. 와,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것은 충분히 내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음 주 이제 설이기 때문에 골든 위크라고 둘 다 벼르고 있고요. 네. 이 설 연휴 어떻게 넘길 것인가. 예. 이 고비를 넘기면은 이재명 후보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도 또 견고하게 예. 확보할 수도 있겠죠. 네. 민주당이 좀 급하다 하는 것은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삼선금지법 내겠다, 종로 같은 재보궐 무공천하겠다, 송영길 당대표 자신부터 총선 출마 안 하겠다, 586 퇴진하겠다, 뭐 윤미향을 신속 제명하겠다. 윤미향 제명권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제 신속 제명한다? 뭔가 급한 거죠. 예. 마음이 다급해졌고 쫓아가기에 좀 힘이 붙이나 이런 생각도 들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뭐 장모 김건희 또 뭐 가족 리스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김건희가 또 언제 등판할 것인가 여기에 자꾸 또 귀가 쏠리고 있는데 아직은 설 연휴까지는 양강도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혼돈 예.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양쪽을 다 때리지 마시고요. 이제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이제 아, 물어보죠. 네네네. 김창원 시당 정책실장, 지금 뭐 민주당 다급해졌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다급해졌습니까? 뭐 급하게 뭔가 이 박스권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 욕망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을 위해서 나름의 쇄신안들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송영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쇄신안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이미 거론됐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이제 꺼내놓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예. 내부적으로의 긴장감은 여전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때요? 예, 뭐 지금 뭐 저희가 TV에서 보듯이 한 41대38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일부 여론조사. 예. 예. 뭐 조사 기간이라든지 뭐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그 부인 리스크 그리고 장모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그 악재 해소로 인해서 지지율이 예. 조금 반등을 하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예. 개인적으로 뭐 지금은 뭐 여든 야든 입조심, 말조심, 리스크 하나가 이제 크게 예. 지지율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뭐 네거티브전이 아닌 정책 공약으로 예. 승부를 좀 걸 수 있는 예. 이런 좀 대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에도 네거티브가 있긴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마지노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예예. 예. 자 다음 주면 설 연휴라서 밥상 여론전이 이제 뜨겁게 되겠는데 지금 이제 김 기자 말씀하신 골든위크 맞습니다. 밥상 안주는 당연히 정치 얘기겠죠. 그렇죠. 뭐 대선 후보뿐만 아니고. 이번 설 연휴는 아마 지방선거가 겹치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 대한 시장 후보에 대한 예. 그리고 구청장 군수 이 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론들 밥상 여론이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예. 이런데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울산은 지형상 뭐 지금까지도 봐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우세한 걸로 나타나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대선은 전국적인 판세지만은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은 글쎄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이 다시 오르내릴 수도 있겠고 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그 7시간 녹취 역시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하여튼 사람들은 재미있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예. 이 두 가지가 화제성으로는 충분히 오를 것이고 다만 이제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겠죠. 예, 그러나 본격적인 뭐 본인 자기 정치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예. 뭐 시민들이 또 얘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 이제 울산의 밥상에는 대선도 대선이지만 네. 이제 시장선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김 기자의 생각을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울산에 왔는데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50%로 잡고 있더라고요. 네. 예. 뭐 송영길 대표님께서는 승리에 대한 절박감이 좀 있으신 거고요. 예. 그런 만큼 다리 부상 중에 휠체어를 타고 부울경을 찾아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찾으시면서의 어떤 저희들 당원들에 대한 동료의 의미도 좀 있었다고 좀 예, 보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어떤 기대와 희망을 모아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뭐 저희들도 이제 최소한 부울경에서 서로의 반반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예. 투쟁은 하는 거고요. 예. 정치적 지형상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요? 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가고 예. 있는 것이고요. 김 기자, 우리 저기 뭡니까? 에, 김 실장. 실장은 네. 선거를 엄청나게 많이 치러본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선거판에서 잔뼈가 이제 굵으신 분이라서 한세 잃는 한세 잃는 건 아마 울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겁니다. 네. 네. 지금 저 김종섭 대변인께 예. 말이죠. 울산의 판세 굉장히 유리하게 읽고 있는데 밥상에 그 시장 얘기하면 나오면 시장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시장 판세는 제가 뭐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네. 아직 뭐 경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조금 추후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서 네. 판세들이 좀 요동치고 달라지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그 3월 9일 말씀하셨는데 대선 끝나면 울산의 지방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데 3월 9일부터 이제 등록이 시작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물이 터지겠죠. 뭐 아닙니다. 2월 달에 이미 하지만은 그런가요? 3월 9일부터 이제 본격화되겠죠. 예, 그러냐면 예. 지금 대선 국면에 정갑인 전 부의장 같은 경우는 선언도 했더라고요. 내 정치 안 하겠다. 대선 끝날 때까지 예. 대선에 올인하지 내 시장 선거 이제 언급 안 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는데 네. 자기 정치 금지령 이거 뭐 여야 똑같을 겁니다. 대선이 지금 급한 거지 시장 누가 되고 구청장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예. 또 당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뭐 2월에 등록을 하면은 법적 뭐 일정에 따른 2월 1일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미운 틀을 바뀌겠죠. 민주당도 지금 절체절명 상태라고 봐야 되니까 누가 선뜻 함부로 등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3월 9일 지나면은 법물 이루듯이 할 것이고 예. 아까 뭐 국민의힘 김종섭 대변인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데는 예비 후보들 외에는
새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없나요? 시장 후보? 지금 현재는 뭐 저희 당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정갑윤 전 부의장님, 그다음 박명호 전 시장님, 김두겸 전 청장님, 박대동 전 국회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이제 후보로 이제 후보 신생들이 아직 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분들의 속마음에 뭐 다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3월 9일 지나야지 좀 판세가 좀 보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지금 그 대변인이 얘기한 기타 인사들은 김 기자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이라서 한번 엄청 신중합니다. 네. 예, 뒤에 김창훈 시장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님자 붙여가면서. 네. 송철호 시장 원톱 외에는 아직 대안이 없나요? 플랜 B 얘기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어떤가요? 뭐 대안이라는 말로 지금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 그 말 자체가? 예. 어쨌든 후보군에서 뭐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윤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선언을 하신 상황이고요. 저희들 당에서도 대선 결과에 따른 어떤 움직임들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바뀔 수도 있나요? 뭐 어이 거기까지는 저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이어서. 예, 네. 예. 그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네. 유력한 후보 한 분이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시간까지 다 해서 우리 기자들이 카메라 가지고 왔는데 취소됐어요. 자기 정치 하지 말라는 오다가 왔던 모양이죠? 네. 뭐 민주당에서 먼저 그 협조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당도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중앙당에서 협조 공문이 왔었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신청을 했다가 예. 취소하는 그런 예. 부분들이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도 똑같겠지만 우리가 대선 패배는 있을 수 없다. 대선 패배는 지방선거의 패배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여야 없이 예. 뭐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정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국민의힘과는 달리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약이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울산 공약이 나왔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은 공약을 작년 4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었고, 네. 작년 말에 이미 정책 엑스포를 통해가지고 당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네. 10대 과제를 이미 캠프로 다 전달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 전달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들 검토에 신중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이 이번에 윤석열 후보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약 발표를 했는데 예. 제가 직책이 정책실장이다 보니까 좀 꼼꼼히 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검토된 공약인가?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울산대 의과대학 제2 종합병원 건립이 있고요. 동시에 유니스트 의전원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중요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같이 결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 TO로 이미 울산대 의대가 지역 TO로 4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했으면서 본인들 내려오지 않으면서 정원 늘려주면 울산 내려오겠다 했는데 사실상 울산대학병원 의사들이 지난번 의대 정원 확대를 하려고 할 때 반대 농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니스트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의사들하고 같은 입장에 많은 목소리들을 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과연 진짜 의사협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의힘이 울산 지역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냥 한 대 섞어서 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죠. 울산의 정치 오래 한 분의 지적입니다.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예. 뭐 서로 뭐 당 대 당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다른 점,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된다 보고요. 저희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울산대학교, 예, 그런 뭐 도심 안에,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정책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저희는 먹고 사는 문제들, 물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울산 공항 업그레이드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초점을 개인적으로 맞추고 있고요. 물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한 10여 년 해결도 못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송철우 시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운문댐 물을 끌고 오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 끌고 오는 건 좋은데 연결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책들은 지금 과연 마련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울산공항 그 폐항을 처음에 주장하셨다가 시민 반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용역을 다시 한번 해서 용역 결정나는 대로 따라서 추후 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뭐 서로 당의 뭐 다름이지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후보 공약들이 굵직굵직한 것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새 공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울산공항 이전 문제는 왜 나왔어? 아, 이전이 아니라 폐항을 왜 나왔습니까? 폐항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말씀하셨던 거는 저는 아니었다고 아니에요. 생각하고요. 예. 이제 그날 울산 전체적인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기자들의 질문의 백브리핑 과정에 나온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은 그날 발표했었던 전체적인 부울경 광역교통망 체계와 관련돼가지고 장기적인 비전들에 대해서 교통망 체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 예.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워딩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혀 다른 틀로 이렇게 전면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울산시의 전체 수장이시면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철우 시장이 간을 봤나요? 시당하고 협의하거나 사전에 뭐 논의한 이런 절차는 없죠, 대개. 일단 뭐 협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공항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김종섭 의원, 시의원으로 4년을 보냈는데, 협치가 그렇게 안 됩니까? 먼저 뭐 시청자 분들 보시고 우리 시민분들 보고 계실 텐데 정말 협치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협치에 대한 부분들 뭐 시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체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있었던 이제 불발들이 이제 감투싸움, 감투싸움 때문에 자리를 놓고 뭐 감투싸움 한다고 이제 시민들이 조금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씩 뭐 의회에서 고쳐나가야 된다 보고요. 그거 아니고는 뭐 저희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 예산 심의에 있어서 조금 선심성 그 예산들이 저희가 보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우리 뭐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도 야당으로서 힘에 좀 붙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협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저는 뭐 지금 생각하지만 뭐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희 시의회가 17대 5입니다. 민주당이 17석이고 저희가 5석인데 그래도 집권 여당에서 조금 통 큰 양보들이 좀 있었다면 저희도 또 같이 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고라도 뭐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협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여야 없이 지금 뭐 잘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시의원이 아니시니까 지금 이제 마치 김종섭 대변인은 여당 때문에 지금 협치가 안 된 것처럼 얘기를 저는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그 여당의 시의원이 많으니까 형처럼 좀 넓게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나요? 고국은 의원 같은 분 말이죠. 큰 소리 내면 좀 형처럼 좀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되나요? 아, 고국은 의원님을 형처럼 받아줄만한 덩치를 가지고 그분은 좀 없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뭐 좀 전에 우리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좀 전에 표현했었듯이 선심성 예산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희망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바라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울산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정 정도의 희망을 전달해 주기 위한 자금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먼저 어쨌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들께서 이거 뭐냐라고 이제 공격적인 발언들을 먼저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들이 어떤 힘의 논리로 또 예. 전개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예. 많이 아쉽거든요. 어찌 보면은 어떤 인생과 울산 시민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을 만들 때 부분에서는 일단 논의의 틀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과연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로 좀 이야기가 된다면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협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은 실장 답변을 제가 좀 보태자면은 판을 깔아줘야 소수가 들어가죠. 논의의 장을 들어오라고 뭐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시의회가 지금 여의도를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뭐 그런 대자비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거대 여당 지금 180석 자랑하다가 어깨 힘주다가 지금 다시 큰절나고 다니잖아요. 울고 다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만하다나. 우리 못할 게 뭐냐? 자꾸 이랬단 말이죠. 애초. 시의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금 처음 여당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의회 보면은 오만했다. 또 취했다. 처음 역사적으로 15석 거대 여당이 돼보니까 조금 취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자리 사람 이야기도 잘했는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미약했다. 조금 취약했어요. 생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여러 번 기회 있었는데도 공격당 공격한 적 있습니까? 솔직히 민생 물론 뭐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지금 시의회가 어느 역대 시의회보다 조례 재정이라든가 실적이 많다. 뭐 이런 평가도 하고 뭐 또 자평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꼬집자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다시도 먼저 나온 조례들 전부 벤치마킹해서 토시 몇 개 바꾸고 그대로 벗겨요. 복사판이에요. 예.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예. 왜 창조적인 조례 재정은 못하느냐.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너무 정량적인 평가에 취하지 말고 정말 질적인 평가, 예. 정성적인 평가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물론 뭐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을 게 없는 것은 안 좋지만 예. 잘한 것은 잘한 것에 그런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잠철 기자의 쓴소리는 알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잘 귀담아 예, 들어주시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만큼 울산시 이전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는 소홀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 전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많이 나온 조례들을 울산시에서 다시 제도화시키는 과정들이 이번 저는 시의회에서 정량적으로 늘었던 부분들이 그렇게 이 수위를 맞췄다라는 의미로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평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못했으니까 다른 것을 먼저 하면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예. 창조적인 창의적인 우리도 전국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조례 없나. 그 다음에 집행부 시장을 비롯해서 보면은 집권 여당과 좀 사실 협의를 잘하고 채널이 조금 가동이 안 되더라. 그래서 아쉬운 점은 김창훈 실장 같은 분은 뭐 지역에서 두루 인맥이나 예. 친화적이고 네. 그런 분이 정무특보 같은 거 했으면 참 관계가 더 좋았을 텐데 개인적인 네. 뭐 분석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막 이제 발등에 이제 식을만 하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두 분에게 30초씩 드릴 테니까 두 분은 각 선대위의 중요 인사니까 누가 뭐래도 자기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도 많습니다. 왜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는지 자 민주당부터. 저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위기의 시대라고 하고 산업 전환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환의 시대에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만한 추진력과 능력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예.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능력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켜내면서 입증해 보인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전환이 시기에 이재명 후보만한 리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석 대변인? 네. 저희 대한민국 자체가 어렵습니다. 뭐 경제도 어렵고 뭐 외교 안보 이런 부분도 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요. 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좀 잘된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나온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우리 뭐 정치인들보다는 조금 그 우리 언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저 명언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정직하고 할 말하고 뭐 물론 그 우리 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추천한 검찰총장 인사입니다. 그래도 현 정부에 바른 말하고 쓴소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이런 후보가 되어야지 지금 어려운 우리나라를 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잠출 기자 마무리하시죠. 독과라는 그 뭐 예전에 참 많이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불법적이고 또 부정적인 게 있죠. 독을 품은 물이 사과나무에 올라가면은 그 열매 역시 독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다행히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굳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 설 지나고 나면 정말 정책 선거 우리가 바라던 그런 캠페인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오늘 두 분께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이슈타파는 여기서 마치고요. 김창원 민주당 시당 정책실장, 김종섭 국민의힘 대변인,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